그러다 보니까 돈을 어떻게 쓰고 이렇게 하는 것도 모르는 나이에 사회에 나와갖고 아, 이 사람도 주고 거예요. 싶고 예. 이 사람도 살고 싶고 뭐 술 먹는다 그러면 아. 가서 술값 내주고 또 명품 같은 것도 선물하고 중요한 건 그때 내가 베풀었던 사람들이 아무도 주위에 없다라는 거예요. 맞아. 그 또래에 진영 씨뿐만이 아니고 그 또래들은 다 그래요, 거의. 이 돈에 관한 개념이, 어떤, 없기, 개념이 때문에. 없기 때문에 막 헤프게 쓰고 그러는데 자기는 그 돈을 치러가지고 아주 값진 경험을 한 거예요. 맞아요. 그래서 앞으로 앞으로는 잘 될 거예요. 말하자면. 그래요. 예. 김혜경 씨도 어쨌든 1억이라는 금액을 떼이셨죠? 예. 예. 어쨌든 예. 이제 곧 김혜경 씨 사연. 예, 예. 참 깜빡하신 것 같아요. 예. 저 깜빡 속았어요. 예. 김혜경 씨, 뭐 하세요? 아. 안녕하세요. 저 지금 그 젊었을 때 사진 좀 보고 있었어요. 아주 예쁘죠? 줄리아 로버츠만큼 섹시하지 않아요? 아, 젊은 시절 애경 씨 모습 정말 아름다우시네요. 짠! 네버 네버 머니. 이게요, 우리 집 가훈이나 마찬가지인데요. 여기에는 정말 씁쓸하고 슬픈 사연이 네버, 숨어 있어요. 네버 머니. 드라마 서울 뚝배기를 통해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김혜경. 그녀에게도 말 못할 사정이 숨어 있다는데. 실례합니다. 아이고 그래 가라고. 오케이 가 좋았어요. 좋았습니다. 네. 아유 감사합니다. 네. 아유 그럼 다 끝난 거죠? 네.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네. 그럼 조금만 더 고생하다 오세요. 아유 선배님. 누구? 아저 5년 전에 같이. 뮤지컬 공연했던 후배예요, 후배. 그래요? 자기도 잘 지내고 있죠? 아휴, 저는 뭐 하루하루 사는 게 아니에요. 아니, 뭐 무슨 일인데 얘기해봐요. 사실은 저희 어머님이 암에 걸리셨는데 병원비가 없어가지고 수술을 못하고 있어요. 세상에, 이거 어떡해. 선배님, 혹시 500만 원 말씀은 빌려줄 수 없으세요? 제가 이자까지 쳐가지고 꼭 갚겠습니다. 선배님. 그렇다. 김혜경의 유명세를 치르자마자 여기저기에서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이 들어왔던가. 제가 그 서울 뚝배기 할 때 인기가 정말 좋았어요. 다들 제가 돈을 많이 버는 줄 알고 어디서 갑자기 그냥 기억에도 안 나던 사람들까지 합해서 여기저기서 막 돈을 빌려달라고 나타나는데 난리도 아니었어요. 고생하셨습니다. 아유 고마워요. 어머, 애경아 나 3천만 원만 좀 땡겨줘. 언니 남편 사주 호텔 망했어. 무슨 정말 어떻게 안 될까? 애경아 오빠야 애경 등록금이 없어서 학교를 못 간다. 오늘 걸로 있지? 어? 나 좀 도와줘. 그녀가 한 번 떴다 하면 돈을 빌려달라고 찾아오는 사람들은 줄을 섰고 여린 마음에 돈을 빌려주지만 그들은 모두 돈만 갖고 연락 두절. 하지만 그 중에서도 고수 중에 고수가 있었으니 바로 이 사람 김혜경의 매니저다. 아휴. 아, 누네 피곤하시죠? 야, 좀 드십시오. 아유 고마워요. 역시 김 실장밖에 없어. 전 누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. 저희 가족 지금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습니다. 집주인이 월세를 또 올려달래요. 어머, 아유 어떡해. 애도 아직 어린데 큰일이네요. 딱 2천만 있으면은 전세를 옮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선배님? 예? 김 실장 사정도 잘 알겠지만은 제가 은행 이자 쳐서 꼭 갚아드릴게요. 누님. 아유 저기 아우 김 실장 이러지 말고 일어나 앉아요. 그래 알았어 네 해줄게요. 알았어 해줄게. 아유 처음에는 그 거리로 나앉게 생겼다 그러니까
아, 정말 딱한 사람이구나 생각을 해가지고 내가 뭐 지금 당장 그 돈 없어도 사는데 아휴 내가 사람 하나 살려주자 이런 기분이었어요.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. 문희. 어, 예. 그 돈 없어 계약금입니다. 아, 수고했어요. 어, thank you. 문희. 제 아들이 지금 내장이 꼬여서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요. 수술비가 300만 원이 넘는다네요. 어머 세상에, 아니 어린애가 어쩌다가 그런 병이. 아유. 그래서 말인데요, 돈 좀 빌려주십시오. 이번에는 확실히 갚아드릴게요. 예? 제 아들 죽으면 어떡합니까? 매니저의 딱한 상황을 지나칠 수 없었던 김혜경. 꼬줄 테니까 수술 시켜요. 결국 또 돈을 고맙습니다. 빌려주게 된다. 정말 고맙습니다. 이유도 가지가지. 눈만 뜨면 계속되는 매니저의 부탁은 그 후로도 계속됐는데. 제가 이번에 사무실을 개업하는데요, 2천만 원에 모자라네요. 제가 이번에 사무실을 개업하면 이때까지 빌렸던 거 한 번에 다 갚아드릴 수 있습니다. 누네 부탁 좀 드릴게요. 천만 원만 빌려주세요. 네? 500만 원, 500. 이런 식으로 찔끔찔끔 그냥 꼬간 게 나중에 보니까 6천만 원이 넘더라고요. 더 무서운 거는요, 정말 사람에 대한 그 인간적인 배신이었어요. 매니저의 상습적인 요구에도 거절 한번 못한 채 돈을 빌려주고만 김혜경은 어느 날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된다. 그럼 왜 이렇게 커? 너 돈이 어디서 이렇게 나냐? 어디긴 어디냐 자식아, 김혜경이지. 김혜경이? 왜? 김혜경이 보이잖냐, 어? 내가 조금만 요렇게 구슬리면 홀딱 넘어오잖아. 야! 나쁜 놈아! 첫 수까지 믿고 돈을 빌려줬던 매니저는 지금까지 김혜경을 이용해왔던가?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 돈도 잃고 사람도 잃은 김혜경. 인생의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친한 사람에게 1억 원을 떼인 말 못할 속사정을 담은 인생의 교훈. 네버 네버 머니. 야, 김혜경 씨가 연예계에서 이렇게 착하고 남한테 싫은 소리를 못 하세요. 유명하죠. 굉장히 어리시기 때문에 사실 그 돈 받아야 되는 사람한테 빚독촉도 안 하시잖아요. 제대로 해본 적도 없으시죠? 예, 나도 뭐 이제 그 돈에 매여 있는 게 아니고 막 바쁘, 그때 서울 뚝배기 하고 막 이럴 때 바빠갖고 네. 이제 잊어버려요. 그러다 어머 정말, 그리고 전화하면은 지금 사정이 저기에서,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. 아니 언니 그 돈 없어도 살잖아. 좀 기다려나. 사정이 너무 입장이 바뀌어. 그래갖고 나중에는 야단만 맞아요. 아니, 돈 꽂은 사람한테 돈을 야단 맞아요. 돈을 꽂은 사람이 돈을 받으려고 그러면 좀 강하게 가셔야 되는데 김혜경 씨는 실례합니다. 제가 돈이 지난번 꽂으렸던 거. 그러시니까 아 줄게 줄게 이러면 알겠습니다. 그냥 마시는 거 아니에요. 아니 담보나 영수증. 뭐 이렇게 소리적으로 이렇게. 아니 예. 예를 들어서 천만 원 미만인 거를 뭐 영수증을 써줘. 아는 사람들끼리 뭐 저거 차용증 써줘. 너무 근지러운 거야. 그냥 그리고 몇 천만 원 넘어.